소녀에 어울리는 아이템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아, 도라리잖아 정말. 아니 야, 변태잖아. 오늘 후쿠오카. 아. 몇 시간을 있다 온 거죠 우리가? 와 뭐 하 급식 먹다 오니까 우리가 지금 공항에 왔는데 기분이 좋지 않아요. 제가 그래서 뜸모 있는 거 하나 드릴게요. 해외 나가는 김에 제가 면세점에서 향신할 거 하나 샀습니다. 뭐야? 지금 열어봐도 돼요? 이거 사주시면 어떡해요? 버릇 나빠지게. 아 진짜 또 이러니까 할만하지 방탄소. 이 뭘까? 근데 뭐 기내가 건조하기도 하고 제가 요새 피부가 진짜 푸석푸석해서 근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? 아, 105달러? 그거 얼마야? 이거 또한 한 번에 다 바르셔야 돼요. 세상에는 이 갈색병이 없어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. 이들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싶습니다, 저는. 정말 이런 짜릿한 경험은 처음이에요, 저도. 고마워. 이번에는 진짜 본격적으로 탕진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주세요. 바르실래요? 어드밴스 나이트 리페어. 아니 이게 말이 안 돼 내 생각에는. 왜냐면요 이걸 한 번에 다 쓰겠다는데 제 얼굴이 그 정도로 크진 않습니다. 적당히 커요 저는. 근데 이걸 한 번에 다 쓰면 다음날부터 피부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? 그거 좀 약간 걱정이. 오늘 다 쓰면 오늘만 좋겠지. 뭐 얼굴을 닦으라는 뜻이겠죠 이제. 이제 지킬은 하이드부터 보여드릴게요. 근데 처음에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피디님? 저희 방송인 메이크업입니다. 체이서는 평소에 방송인 메이크업을 해요. 그러면 이만큼 나와요. 자막에 종목이라 쓸 거죠. 얘를 잘 닦아야지 ST로드가 저한테 잘 흡수가 된다고요. 자 이제 이렇게 얼굴을 닦았고요. 피부과에서 해당 7만원짜리 치료도 안 받는 제가 이 갈색병을 얼굴에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한 방 얼마? 오 충분한데요 이걸로? 이렇게 이마에 한 방울 발라봤는데 굉장히 고농축 팩을 한 느낌이에요 벌써. 평상시에 이런 비슷한 제품이 있으면 어떻게 짰으세요? 이게 만약에 제가 쓰는 일반적인 화장품이라면 보여드릴게요. 한 이 정도? 꿀 피부로 태어나는 거야. 이건 진짜 좀 약간 머니파워 느낌이 난다. 좋네. 저 지금 요만큼이죠. 딱 이 정도면 좋은데. 아 이렇게 비싼 핸드크림이 있을 수가 있나요? 핸드 에센스. 머리에도 발라볼까요? 머릿결이 안 좋아졌거든요. 두피가 좀 건강해지고 싶거든요. 촉촉해.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부위는 다 발랐거든요 제가. 근데 아래로 내려가면 뭐가 있게요? 엉덩이로 생각하셨죠? 내 주머니가 있습니다. 이제 주머니에도 제가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썼거든요, 보면은. 남은 절반 어떡하게? 어머! 마스크 시트 주셨어. 뭐야, 좋은 방송이잖아, 갑자기 또. 이렇게 하고 하라고요? 그게 아니고 선물 같이 드렸잖아요. 아, 난 지금 방탄하지 않나 봐. 이렇게 할 생각했어, 이렇게. 피디님이 방탄 꿀팁을 알려주셨어요. 투명한 컵에
이 갈색병을 넣고요. 맵짓. 유리병이 잘 안 비춰갖고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거의 다 썼어요. 진짜 이거 보시죠. 제가 도착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. 기대하세요. 갈색병의 효과가 여러분들을 새로운 세계로 이끌 거니까요. 굿나잇. 이제 곧 착륙하니까 이 갈색병 팩은 떼고요. 효과는 제가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막 방탕해. 빠라밤밤밤 빠라밤밤. 와 여러분, 나이트 리페어로 자신감을 찾았어요. 20만원짜리 갈색병을 제가 한 번에 다 쓰고 팩도 해봤는데 얘는 진짜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하지만 아직 덜 방탕 소녀에겐 조금 아까웠다는 거. 그래서 저는 제가 썼던 이거 들고 가려고. 들고 가도 되죠? 짜서 쓰려고요. 아 근데 진짜 아까운데 진짜 행복했어요.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뾰로롱.